안녕하세요. 몽키 테니스의 블루몽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의 댓글, 구독자님들의 댓글, 시청자분들의 댓글을 토대로 투핸드에 대한 영상을 조금 준비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투핸드를 치실 때 힘이 잘 실리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양손인데 왜 힘이 실리지 않는 것 같지? 오늘 거기에 대한 연습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함께 한번 보시죠. 자, 우선 제가 시범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많은 분들의 투핸드에 힘이 실리지 않는 잘못된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투핸드를 치실 때 스윙에 내가 힘을 줄 수 있는 장전, 준비, 힘을 항상 내가 힘을 주겠다라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테이크백에서 스윙이 늘어지게 되는 거죠. 늘어져서 그 스윙을 토대로 그대로 스윙이 진행이 되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힘이 분산이 되게 되고 로딩도 오래 기다리면 힘이 빠지듯이 힘이 생성이 안 되는 것이죠. 자, 보시죠. 쭉 당겼다가 그죠? 이런 느낌의 임팩트 테이크백이 늘어지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공이 오는 속도에 맞춰서 늘어지게 되니까 내가 공이 밀리게 되는 거고 자꾸 힘이 생성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제가 치는 방식으로 보여드리면 제가 힘을 주고 있는, 힘을 주는 뒤에서 내가 공 칠 준비를 하고 있는, 주고 탕 임팩트를 가져가는 거죠. 항상 공을 칠 수 있는 준비가 되고 탕, 그죠? 공을 힘을 주고 주고. 자, 실제로 제가 오프라인에서도 손님들을 상대로 이렇게 이 연습 방법을 한번 알려드렸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감각을 익히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오프라인 레슨에서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는 연습 방법입니다. 이 연습 방법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연습 영상을 보시기 전에, 이 연습은 혼자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주변에 혹시 같이 운동하시거나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조금 도움을 청해서 두 분이서 같이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제 이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데디몽키님이 수고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자, 이 원투의 개념이 공을 뒤로 친다는 개념인데 뒤로 치고 임팩트를 다시 친다는 개념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공을 치시는 거예요. 뒤로. 이 연습 방법은 공을 정말 뒤로 치시면서 이 뒤로 친다는 느낌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공을 두 개를 던지실 텐데 하나는 뒤로 치고 두 개째는 빨리, 조금 빨리 타이밍을, 임팩트 타이밍을 오래 가져가지 않는, 원에서 이 시간이 길게 끌리게 되면 또 여기서 힘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던져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시범 한번 보시죠. 원, 투. 그죠? 다시. 원, 투. 원, 투. 그죠? 다시. 자, 원, 투. 네. 원, 투. 뒤로 치고 앞에 치고 치고 치고, 그죠? 이런 방식으로 연습을 하시면서 조금 이 원투에 대한 타이밍적인 부분, 그죠? 그리고 이 뒤로 친다는 개념, 정말 내가 공을 쳐보면서 이 뒤로 친다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연습 방법을 하고 난 후에 제가 이 느낌을 그대로 레슨 받는 식의 공으로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뒤로 치고 친다. 뒤로 치고 친다. 그죠? 자, 뒤로 치고 친다. 이 원투의 개념을 짧게 가져가셔야 돼요. 원이 늘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둘,
치고 치고 다시 치고 치고 둘 치고 치고 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뒤에서 라켓을 흔든다 또는 뭐 털어친다 라는 느낌으로 보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동작이 내가 항상 공을 칠 준비가 되어 있다, 스윙이 뒤에서 테이크업에서 늘어지지 않고 공을 나는 언제든지 공을 칠 준비가 되어 있다, 작은 파동으로 큰 파동을 만드는 느낌의 스윙이 나오게 되는 거죠. 구독! 좋아요. 이 영상을 보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조금 생소하고 어떻게 보시면 조금 신선할 수도 있고, 그죠? 이 연습 방법이 누구든 새로 도전하지 않았던 새로운 그런 연습 방법이다 보니까 뭐 저런 연습 방법을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연습 방법을 한 3분에서 5분 간단하게 해보시고 그런 다음 투핸드를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투핸드에 힘을 실는 방법, 그죠? 투핸드가 공이 쭉쭉 뻗어나가는, 시원하게 쭉쭉 뻗어나가는 파워 투핸드로 거듭나실 겁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